정치판에 고래도 국물지라는 검찰이 너같이 손바닥만한 붕어나 잡는 데는 품이 안 들어. 아니, 이런 게 어떡해? 이런 거야, 우연히.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지. 이러러한 장면 따윈 감시 카메라에서 몇 천 장도 뽑을 수 있어.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거 돈이 너무 많은데. 할아버지가 고맙대요. 나도 고마워한다고 말씀드려. 이거야, 언젠가 외나이의 인형을 수리해 주었을 뭐? 때. 인형을 수리해 주었을 때? 때라는 건 우리가 종아기 탓이야. 됐다. 십자 우환이란 말이 있지. 너무 많은 걸 학습해서 손해본 건 아니야? 아니야. 정말 사회에 나쁜 부분만 학습시킨 건 아니야? 아니라는데. 좋아. 좀 더 완성시킨 다음 널 현장에서 직접 학습시키겠다. 정답은 네 스스로 찾아라. 텅 빈 가게 앞에 주저앉은 차도 아래 외로운 그림자. 재능 있는 젊은이 앞날이. 그래서는 안 되지. 잘 봤어. 아주 좋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나도 로버트도 좀 더 용해졌습니다. 전 로버트를 아예 우연님 비서실에 보내자는 겁니다. 자료 학습은 우연님 마음대로 시키면 됩니다. 아무렴 그래야지. 상식과 공정이 상표처럼 된 세상에 그걸 부정하려 드는 인공지능이야말로 정말 위험하거든. 그럼. 저 로버트가 좀 더 용해졌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아주 좋아. 지금 국민의힘 마크를 단 지능 로버트가 윤 대통령과 여당의 입노릇이라며 사회 각계층과 맹렬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가 대신하는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역설과 봉변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기 전엔 속생각 말짱 털리우고 미국 가선 섬겨바치고 망신스럽지 않더냐? 윤 대통령은 미국의 명산 대통령실 도청을 계기로 더욱 탄탄한 동맹관계 마련. 뭐라고? 도청당한 것이 진실로 얼굴 붉힐 사건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청했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아니요, 선의를 가지고 도청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냐? 당신은 미국과의 관계를 들장내려는 야당의 중치 공세에 말려들었습니다. 속시 오는 로망을 부리는 것보다 더한 실수를 저질 수 있습니다. 뭐가 어찌? 에이, 일본 놈들 때문에 밥줄이 끊기누나. 아이쿠. 수산물을 정상적으로 먹어야 뼈가 튼튼해집니다. 수산물 사세요. 아니야. 이걸 먹고 병나 죽으면 누가 책임져? 참, 별걸 다 보겠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출하려는 것은 핵오염수가 아니라 초리수. 그냥 마셔도 됩니다. 야, 윤석열이 직접 마시고 나서 이렇다고 해. 오라요. 괴담에 속지 마십시오. 아니, 이젠 로봇까지 도착 외구 행세냐? 나 참 이런. 과거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물론 후쿠시마 핵 오염수 처리에 관해서도 일본이 무릎 꿇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지율 떨어져도 미래의 문 열겠다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합시다. 그따위 굴욕적인 결단이 우리 밥줄을 끊었다 이놈아. 그러게 말이에요. 조금마저 팔아버렸단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국민의힘의 주장과 견해를 그대로 입력한 것으로 하여 로버트는 가는 곳마다에서 민심의 분격을 자아냈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창의, 기업 위주, 시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생 안전 대책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더욱 민주가 분명했더니 개설만 듣는군. 꼬털고 서민 희생시켜 재벌들 돈주머니만 불룩하게 만든 건 누구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난방비까지 인상. 임금 내놓고 다 올랐단 말이야. 윤석열 퇴진하라! 윤석열 퇴진하라! 윤석열 퇴진! 윤석열 퇴진하라! 생태가 통하는 비중산적 시대는 청산해야 합니다. 아이고 말이야. 주 69시간 일하다 푹 쉴래? 아니면 주 52시간 고집하다 해고될래?
야, 네 놈은 기계지만 난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윤석열이나 주 69시간 일하다 콱 뒤지라고나 해. 야야야. 그런데 진웅 로봇의 행동이 무엇인가 학습하는 과정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오늘 로봇은 기자회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뭐 기자회견? 그런 건 시킨 게 없는데. 아, 그래서 로봇가 좀 더 용리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인데 며칠간 고리를 나돌면서 현실을 통해 일련의 학습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게 뭔데? 여당 의원과 검찰은 내가 인공지능을 갖추자 사회의 나쁜 부분만 학습시켰다고 사도아를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아는 여당 의원이 입력시킨 사회의 좋은 부분들에 대한 민심의 목소리를 현실에서 직접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학습 결과를 말한다면 130여 명의 검찰 출신들을 정부 여직에 받아놓고 검찰 독재 시대를 펼쳐놓은 윤석열은 지금 미국과 일본의 영업사원 1호 삽살개로 활개치면서도 망신을 모르고 있으며 사과할 줄도 모릅니다. 민심의 분노에 오만과 독선으로 대응하며 검찰만 믿고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당장 기자회견을 그만하라! 그만해! 칼로 부단장 칼 때문에 망하는 법입니다. 왜 로버트가 어동작하느냐? 훨씬 더 용리해졌는데 어동작이라니?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응? 허튼 소리라니? 진흥 로버트의 충답인데. 원님, 영화대에서 전화가 왔댔는데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원님, 저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빨리